이번에 우리가 할 전망 게임은 미르엠이에요. 미르엠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미르엠 올해 말 국내 서비스 종료하면서 이제 썩종 공지가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뭐 살펴보니까 위메이드 미르엠이 약 700일간의 여정 끝에 국내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은 2년 만이죠. 네, 2년 만에 이제 서비스 종료, 썹종을 한다. 근데 글로벌 서비스 및 중국 진출 프로젝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서버 서비스를 종료하고 글로벌 서버랑 이제 중국의 이제 미르엠 출시는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운영진은 최근 미르엠 향후 개발 및 서비스 관련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과 여력으로는 기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할 콘텐츠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하면서 이제 5월 16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르엠 서비스가 종료 예정된 연말까지 현재 서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뭐 캐시 같은 건 그대로 판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아래 명시된 콘텐츠 및 시스템 조정될 예정이다. 일종의 임무 수행서 제외 모든 유료 상품 판매 종료. 어? 판다고는 하는데 뭐 한 가지 빼고는 임무 수행서 뭐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없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보물 경배 이제 금화가 이제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대신 이제 주화, 동전, 뭐 흑철, 인게임 내 재화, 재료들로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근데 이게 미르엠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IP가 엄청 되게 짱짱했고 무협풍 RPG 게임? 네, 그런 것들을 좀 대표하는 게임들 중 하나였는데 서버 종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언제부터 멈췄는지 볼까? 그래도 매주 무언가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하긴 했네요. 매주 하긴 했네가 아니라 2주. 그래서 야 얘들아 힘내보자. 근데 사람들이 인게임 뭐 버그나 이런 것들 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손 놓았다 뭐 수정도 안 해준다 고쳐주질 않는다 하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되게 오래전 초창기 그때 플레이하셨던 분들이 야 이거 조만간에 망할 거 라고 이렇게 막 선언해서 막 이제 그 그림이 뭐 성지가 됐다 그 영상이 성지가 됐다 뭐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존망킹 콘텐츠라는 이유는 어떤 거든 비하하고 까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에겐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아해 아직까지도 즐겨하고 사랑하는 게임인데 무언가의 이유로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먹튀 막 이런 느낌보다도 사실 좋아하고 사랑했던 게임이 사라진다는 거. 누군가에게는 야 뭐 린라이크네 뭐 과금만 쪽쪽 빨아먹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후드로 까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커버는 안 칠 거예요. 요번에 존망킹 컨텐츠 할 때 그냥 인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고 여태까지 무소과금이든 과금러던 백과금러건 플레이했었던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거의 며칠에 하나씩 네,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봐봐 서비스 종료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임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 자 이번에 해볼 존망 게임은 미래행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게임 사랑하는 게임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임 종료하지 않았으면 게임 그런 게임일 거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하고 계신 게임. 이 게임이 과금이 좀 맵지만 무소과금 분들도 엄청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 약간 게임 플레이 타임으로 인해서 어느 성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이 2022년 6월 23일에 나온 게임입니다. 이번 연도 말에 이제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거의 2년 한 반 조금 이제 갓 2년이 되어가는 그런 게임. 전사 도사 술사 전사지 결정. 근데 이 게임은 술사가 맛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또 뭐야? 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미르폰가 그거는? 근데 무협 좋아하고 예전 이제 2000년도 극초반 그때 막 열혈강호 이런 무협 게임들 뭐 이제 무협 게임 많잖아. 미르도 있었을 거고 초상비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무협 게임들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무협 게임이 나오길 기다리셨을 거야 아마. 그래 이 만다라가 그 무소과금 유저들한테 엄청 중요한 스펙업 수단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 먼발치에서 방송으로만 봤지. 왜냐 이때도 바람을 하고 있었거든. 무협 게임들의 가장 중요한 이 만화 물량
내공 이걸로 이제 스킬 막 돌리는 약간 어? 이때 당시에 출시한 게임들 치고는 생각보다 친절한 게임이네. 생각보다 친절한 게임이죠. 이 정도면 순간이동은 없다. 그지? 엄치 버프.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제 탈 것을 주네. 이펙트를 좀 봐야 되겠지? 근데 탈 것이 근데 이게 일반 탈 것 아니야? 아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아닌데? 호랑이 먹은 거네. 야 일반 등급 탈 것이 이런 퀄리티면은 등급이 높아지면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아 탈 것을 또 성장시키는 거구나. 호망감 이동속도 아 공격력 관련된 능력치가 붙어있네. 탈 것들은 아 탈 것 장비도 있구나. 빨리 4레벨 찍고 상점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 경갑업. 어? 4레벨 됐어. 그치 우편이 있어야지. 자 우편 뭘 주나. 어? 뭐야 불 만들었지. 아무도 없는데? 약간 사료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상점부터 보자. 금화 서버 종료 써놓은 이유라서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들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긴 하네요. 금화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예. 금화를 어디서 구하는 거야? 금화가 다이아죠? 근데 지금 서버 종료 공지가 뜨고 나서 금화가 사라진 거지. 금화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나? 흑철. 흑철이 이제 장비 성장시키는 재화. 동전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게임 내 뭐 실버, 골드 그런 화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화를 구할 수 있는 데가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능한 거구나. 섭정 공지전 금화 시에는 만금화당한 3만원에서 5만원 뭐 이벤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고 모험의 채비. 아 초반에 뽑기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자 우선 소환 이제 캐시로 하는 것들 좀 보면은 화신이 이제 변신 같은 거. 변신이 이제 공속, 이속, 파괴, 방어, 회피, 명중 전체적으로 올라가네. 그 다음에 이 변신들마다 우리는 성공 확률 증가 요런 것도 있고. 아 생활 콘텐츠 시간 감소 요런 것들 있고. 일반은 흰색, 고급은 녹색, 보물이 파란색, 성물이 이제 노란색이네요. 신물이 보라색. 무림 4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등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반? 근데 뭔가 멋있다.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천막 막 이런 역캐릭이 있고. 아, 흔들리진 않네요. 등장할 때 살짝 뭐 이런 거 보유 효과 있네. 컬렉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채워서 이제 뭔가 달성하는 느낌이 아니라 보유 효과네. 보유 효과 개수 보유. 탈 것은 약간 성장에다가 뭐 이런 장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영물이 패시겠지. 파괴 체력 뭐 상태 이상 명중 마력 흡수 이런. 아 패스에 가장 좋은 건 자동 획득이네. 다른 스탯도 올라가는데 이 자동 획득 때문에 패스를 쓰는구나. 뭐 이제 마력 흡수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초반에는 조금 이 그래픽적인 부분이랑 그거 빼고는 왜 핑이 돌지? 각오는 있는 거겠지? 렉인가요? 정보를 받아오는데 실패했대. 어? 이 정도면 이뺀 먹은 거 아니에요? 게임은 돌아가고 있는 건가? 뭐 경치 막 몰라간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껐다 키면 되겠지? 어? 야 약간 이 게임 종료 창도 옛날 느낌이야. 윈도우 95, 98 XP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제접하면 되겠지 뭐. 벌써 섭종인가? 미르엠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재밌었다, 이 게임은 이런 부분 때문에 게임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동 정비 시스템. 아, 생활 컨텐츠 자동. 흑철이 이제 모리온 많이 들어간 철천 가죽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주재료 이런 느낌인데 이게 자동으로 수급 가능해. 뭐 어디든 여기저기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초반 다이아 수급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고. 자동 반격. 사실 우리가 PVP 이제 던져놨을 때 자고 있을 때 누가 날 때려. 자동 반격. 그럼 보통 이제 다른 게임 할 땐 그냥 죽어야 되거든. 어쩌면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배경들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연령층이 꽤 높은 게임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유저의 니즈를 좀 잘 파악을 한 부분도 있긴 한가 보다. 근데 전체 채팅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어? 레벨 10이 돼야 돼. 근데 이거 랭킹 보니까 레벨 1등이 66이야
레벨업이 쉽지 않나봐. 오, 지호형이 계시네? 지호형 캐릭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 야, 지호형한테 형 캐릭 한번 접속해봐도 되나요? 이러고 연락 한번 드려볼까? 야, 지호형 캐릭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채팅 한번 올라다. 접속한 지 거의 1시간 돼서. 법전화 한번 뜨자. 쇼군. 안녕하세요? 혹시 안 바쁘시면 잠시 궁금한 것들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 랭킹 한번 검색해보자. 서버 랭킹 12등이신 분이에요. 서버 종료 공지가 떴는데 속상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그래도 야 근데 엄청 쿨하신데? 왜 속상하죠? 무료 게임인데? 아직 반년 남았는데요. 아,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섭종 안하면 반년 동안 돈 더 쓰겠죠? 게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게임의 매력은 병맛이요. 역시 세기말은 만만치 않아. 세기말은 만만치 않아. 야, 왜, 야 채팅이 안 써지냐? 채팅이 안 써지는 이제 채팅이 안 써진다. 이 채팅이 안 써져. 아까 이 채팅이 사라졌는데 나니 캐릭을 누가 이제 8만원에 팔고 있다고 긴말 해보라고 하는 거야. 보니까 2등 캐릭이야. 스트레스 풀리고. 약간 이분은 본인 나 괴롭히던 애들 과거에 그냥 약간 살살 놓으시다가 막 괴롭히고 막 진짜 빌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캐릭들한테 좀 복수하고 좀 이제 거기서 쾌감을 느끼셨나보다. 시청자분이 이제 계정 하나 빌려주셨거든요. 무과금으로 키우신 캐릭이라고, 무소과금으로 키운 캐릭이라고 하는데 요 캐릭을 접속해서 한번 게임을 좀 보겠습니다. 53레벨 소주 ING. 자 근데 이게 무소가건 분들도 진짜 뭐 전부 다 쌀먹 잘 됐고 인기 많았다 이런 기억하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뭐 이제 거래소 뭐 등록도 돼 있다. 표국 거래소, 서버 거래소가 있고 표국이 있구나. 수령 용령석. 아 용령석이 이제 보석 장비에 보석 박는 거 아까 우리 봤던. 그리고 만다라. 그래 이 만다라가 그냥 무소가건 분들이 사냥만 열심히 하고 인게임 열심히 하면 게임만 열심히 해도 용옥으로 올리는 거네. 노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보니까 아까 현질로 닦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뽑기도 뽑기인데 이제 뭐 마석 월마석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용령석 보석들 팔 것 장비 뽑기. 진짜 과금은 엄청 매워 보이긴 해. 어 이 캐릭 변신 좀 볼까? 어 뭐야? 보물, 전설, 신화. 야 신화 변신이 있으시네. 아니 뽑기 뭐 뽑기 석 같은 거 없나? 뭐 좀 뽑아보고 싶긴 하네. 이건 뭐지? 마석 상자. 어? 화신 소환권.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스킵을 눌러놨나? 어? 아 이게 뭐가 좋은 게 나왔나 본데? 한 번에 안 열리는 거 보니까? 고급인데? 10개. 아 변신할 때 이 여자애가 웃어야 된다고? 웃어봐. 아 안 줘서 삐짐. 뭐야? 어? 여자가 나오면은 희귀 이상인가? 언니가 딱 나오고? 아, 어, 뭐야. 아, 언니가 얼굴을 싹 비췄을 때, 그때는 희귀 이상인데, 이 언니가 웃으면 영웅 이상이다. 아, 오케이. 뽑기 있다. 화신으로 간다. 태고는 뭐 높은 등급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고급에서 신물. 어, 좋은 거네. 간다. 여기서 저 언니 웃는 걸 볼 수도 있다. 우선 얼굴 좀 확대 좀 해볼래? 고급. 아 까비. 아 애초에 얼굴이 좀 아까 이러다가 클로즈업이 된 것 같아. 카메라 무빙이 달랐거든? 근데 확률이 확률이 벌써 다 썼는데요?
떴다! 영우! 아, 애초에 때깔이 다르네. 오, 신규 컬렉인가 보다. 제가 컬렉 씌워드렸습니다, 본주님. 오, 모공 50. 50만원 벌었다. 모공 50이 50만원이지. 그런 캐릭들 사냥 재밌는 걸 좀 볼까? 요런데? 뱀의 둥지. 고레벨 캐릭들. 고레벨 캐릭들은 사냥이 어떨지. 버프를 막 써. 아, 역시 숫자랑 데미지가 다르니까. 오, 이건 또 패시인가? 나찰? 확실히 맛이 좀 다르긴 하네. 아까 그 뾱뾱이 보다가 퍽퍽이 보니까 나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 이거 조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랭킹 2등 캐릭한테 귓속말하면은 8만원에 판다 그러거든요? 이 먼나니 캐릭? 근데 아까 이분의 스토리 들었잖아. 은퇴하시고 은퇴자금으로 돈 많이 쓰셨다고. 어쩌면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더 힘든 게임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 아, 근데 이런 거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누군가는 너무 아직까지도 재미있었고 좋아하고 진짜 사랑까지 해버릴 법한 그런 게임일 건데. 그리고 PC 게임들이랑 다르게 억 단위로 쓰셨을 거고 2년이면 그런 게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긴 하다. 착잡할 것 같아. 던전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파티 던전? 좀 약한 걸로 하면 혼자서 가능하겠지? 지금 이 캐릭이 만 정도 되니까 널널하게 요 정도? 근데 만약에 이런 게임이 다시 한번 출시를 한다? 오히려 어설픈 3D 게임들보다 몰입도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대충만 살펴봐도 매일매일 써야 되는 금액이 몇백은 됐을 것 같아. 그냥 시간이 흘러서 초반 경쟁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금화로 사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하루에 몇백씩 들어가자. 과금은 많이 매워 보이긴 해. 보석도 뽑아야 되지, 탑승 탈 것도 뽑아줘야 되지. 근데 지금 나왔는데 과금이 이 정도로 매우면 아무도 안 하지. 사실 이때 이 시기 거의 막차 이런 과금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하던? 아니면 이런 게임이 유일하니까 그래서 썼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야, 안되겠다. 오늘 방정하고 자면서 무협소설 읽으면서 자야 되겠다. 특별한 패턴은 있는 것 같진 않네. 스펙으로 미는 느낌? 그래서 이제 파티 던전 보상을 챙기는 느낌? 운영? 아, 근데 위메이드 게임은 또 이제 제가 나크도 한 1년 넘게 해봤지만 게임들은 진짜 잘 만들어내고 장사도 진짜 잘했는데 운영은 나크 할 때도 아쉬웠던 것 같아. 어? 드디어 잡았다. 오, 깜짝아. 아, 랜덤이야? 노란색이 안 보이는데? 뭐야, 월급이야? 진짜 이 게임이야말로 존망 게임이다. 진짜 누군가에겐 갓게임이잖아. 자유 게시판에도 호소글을 본 것 같아. 서비스 종료 안 하면 안 되냐.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제 서버 종료한 게임들 먹튀 이러면서 그런 프레임 씌워주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임들 많은데 유지라도 해주면 안 되냐. 패키지 같은 거 뭐 업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서버만 돌려달라, 서버만 유지해달라, 이런 호소글도 몇 개 봤거든 자유 게시판에.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여기에 소모된 과금 액수도 어마무시할 거고. 지금 상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게 상점만, 지금 열려있는 상점만 살펴봐도 초반 과금이 어마무시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 또 이제 연령대도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을 거고. 글로벌로 옮겨주진 않겠지? 지금 1서버랑 2서버랑 싸우고 있는데 2서버에서 뚜들겨 봤던 형님이 캐릭을 5만원에 사와서 1서버를 다 썰고 있는 상황이래. 12등짜리를 5만원에 사와서 썰고 계시다고 했거든. 그러더니 이제 내가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지금 먼나니 캐릭 8만원에 판다고 하니까 귓속말해서 저거 사서 같이 놀자고 하시더라고. 지금 제가 게임을 12시 정도에 시작해서 2시간 반가량 게임을 했는데 채팅이... 지금까지 팡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